노래를 들어보자. 노래를 들어보면 알아. 1절 16마디, 후렴 8마디, BPM이 지금 126 정도 되는데 126이면 후렴이 두 개 있어야 돼요. 훅 투. 비트 반으로 쪼개서 랩 들어가고 댄스 브레이크 들어가고. 맞아, 정확해. 오빠 어떻게 이거 이렇게 듣자마자 이렇게 캐치하지? 그 앞에 것만 그냥 대충 해봐. 대충. 아, 네가 먼저 날 스탑해. 보기보다는 핫해.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트랄랄라 탄타라. 근데 이걸 무대에서 이 톤으로 할 거야? 완전 다르게 래퍼들도 다른 톤으로 하거든. 그러니까 거의 한 옥탑으로 올라갈 정도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랩을 해,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랩하는 거야. 네가 뭔데 나를 스탑해. 보기보다 날 핫해.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트랄랄라 차차라. 이렇게 끝까지.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? 높게 가는 거지.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트랄랄라. 그게 내려간 거잖아. 이 랩에도 멜로디가 있어.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트랄랄라 차차라. 음정을 바꾼 거지. 다시 해볼게. 네가 뭔데 나를 스탑해. 보기보다 난 핫해.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트랄랄라 탄타라. 그렇지. 눈물 날 것 같아. 네가 뭔데 나를 스탑해. 보기보다 난 핫해. 네가 뭔데 나를 스탑해. 보기보다 난 핫해. 그리고 랩을 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돼. 끝까지 자신 있게 내뱉는다. 두 번째 발음. 마지막 발음이 제일 중요해. 오케이. 영어로 발음하는 거야. 난 토종 한국인. 네가 뭔데? 뭔데? 네가 뭔데? 약간 그게 기본 베이스인데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. 네가. 맨 마지막만 해줘도 티가 나. 네가 뭔데 나를 스탑 헤이 뭐라고 해도 오, 어? 좀 달 뭐 뭘 줬나 보다. 야 이거 봐. Don't stop the music. Don't stop the music. 아! 야 누가 뮤직이라고 하니? 나 진짜 깜짝 놀랐네. Don't stop the music 하는 순간 끝난 거야. 나다가 어우 이겼다. Don't stop the music 하는 순간. 뮤직. 아 뮤직. 뮤직이야. 뮤직. 이게 맞아. 사실 박자가 좀 어려워. 여기가 그리고 오빠 한 바퀴 먹고 가잖아. 그러니까 먹고 가니까. Hey. Don't stop 이렇게 들어가잖아. 나는 이 생각을 했어. 뭐 예를 들면. Hey, don't stop the music. Don't say no, just mind no cheat. Bring it back. Woo! 발달아, 바바라, 바바라, 나라라, 바바라, 들려줘, 뒤엎잖아. 우리 질러. 나다가 완전히. 죄송해요. 나다가 이럴 수 있어. 장난 아닌데? 내가 밀릴 수 있겠는데 할 수 있어. 오케이.